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기타 기어타임스에서 확인하십시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댄 일렉트로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네, 지구를 구해보려고. 네, 아주 레오 팬더와 마찬가지로 천재가 만든 기타리스트죠. 네. 기타죠. 네, 천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합판과 네. 종이와 네. 테이프와 나사못, 사과 상자 등등을 이용해서 만든 네. 기타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유저는 누군지 아시죠? 지미 페이지가 아주 잘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댄 일렉트로의 1959 DC 모디파이드 팩토리 스펙 지미 페이지 모델 59MBLK 블랙 색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되게 뭐 참 어떻게 보면 쉽게 보기 힘든 어떤 그런 재질들이 사용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죠. 그 옛날에 그 제네럴 일렉트릭 냉장고 같이 생겼죠? 저는 모릅니다. 그 아폴로 13호가 뭐 달에 갔을 때 그때쯤에 이렇게 집에 있는 TV나 라디오나 냉장고 같은 그래도 뭐 우주를 지향하는 디자인 뭐 이런 거 참 뭐 노스탈자를 자극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싸구려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네. 오리지널은 싸구려 재질이 아니고 지금 나온 댄 일렉트로는 싸구려 재질이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싸구려 오리지널도 싸구려 재질이었고요. 네. 날이 갈수록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이것도 덩달아 올라서 올라도 50만 원입니다. 네. 싸구려로 만드는 기타 미학. 네. 네. 근데 상당히 기타가 사운드도 좋고요. 네. 전에까지 나왔을 때는 여기 메탈 너트를 접어주시죠. 네. 이 너트가 너무 높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D 코드나 E 코드 잡을 때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꽉 눌러야 되고 네. 피치도 안 맞고. 근데 이걸 낮게 가공해갖고 나왔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보통 너트 높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 높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전혀 무리 없네요. 그 립스틱 픽업이라 그러죠? 댄 일렉트로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멋있다. 살펴보면요, 플메로메가 되겠는데요. 플메로메, 플라이우드 네. 바디. 플라이우드죠. 근데 그게 메이소나이트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브랜드 그 건축 자재. 마루 깔고 뭐 이렇게 쓰는 네, 거죠. 그 네. 뭐 공사장에서 강목을 주워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그 메소나이트 플라이우드고요. 그다음에 메이플렉? 메이플렉의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위에 메이소나이트 탑이 또 올라가 또 있습니다. 올라가겠지. 네. 그래서 플메롬의 스펙이 되겠고요. 마지막 메는 메이플 탑이 아니고 메이소나이트 탑이라는 거. 네.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댄 일렉트로의 이펙트 뭐 쿨캣이나 그 전에 뭐 많이 보셨죠? 심장같이 생긴 것도 보시고 했는데 네. 비슷합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볼륨과 톤인데 까만 게 볼륨이고요. 가운데 있는 하얀 게 톤입니다. 네. 네. 신기하게 생겼어요. 10, 있고요. 3웨이 토글 네, 스위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디가 속이 비어 있는 할로우 바디입니다. 할로우입니다. 네, 할로우 바디고요. 네, 아이보리 컬러 네, 아이보리 컬러 엠보싱 재질로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되겠죠? 네, 전혀 뭐 재질은 알 수 없는. 네, 바디 뒷면에 넥 조인트를 위해서 나사 4개와 픽업 장착 및 높이 조절을 위한 나사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나 보죠? 네, 그 무슨 이제 저기 그 어미 개들 이제 그 젖꼭지 새끼 같죠? 낳고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볼 수가 있네요. 참 이거 사운드는 독특합니다. 네. 픽업 좀 살펴볼게요. 알리코 두 개 알리코 픽업은 3단 토글 스위치와 픽업 컨트롤러는 두 개의 볼륨 톤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는 지미 페이지가 사용했던 레오 콴 배드에스 스타일의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거꾸로 꽂죠. 이제 브릿지를 빼내셔가지고요. 네. 줄을 거꾸로 꽂아서 돌린 다음에 브릿지를 집어넣으시고 줄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는요. 댄 일렉트로 고유의 디자인 아이보리 컬러의 플라스틱 버튼이 달린 오픈백 3인9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참 머리통이 얍삽하게 생겼죠? 외계인 같이 생겼어요 머리통이. 네, 그러네요. 참 이거 참 싸게 생겼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사운드 들어볼까요? 팬더 클린턴 프론트 픽업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히 좋은데요? 네. 오케이. 픽업 두 개를 다 장착해서 자 리어 픽업이고요. 허허 좋네.
게인도 높고요. 허허이. 자, 참, 그래, 자, 크런치. 톤을 확 깎아볼까요? 볼륨 줄임 이것도 되나 보다. 오호, 전 좋네요. 네, 마셜 가볼까요? 마셜 클린턴 가보겠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 마셜하고 잘 어울리는군요. 캐시미어나 이런 걸 쳤어야 되는데 네. 제가 칠 줄을 몰라갖고. 네. 어우, 마샬 잘 먹을 것 같은데 왠지. 잘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잘 먹네요. 잘 먹고 뭐가 네. 되게 빈티지하죠? 네, 뭐 빈티지하면서도 참 뭔가 되게 굉장히 개성 넘치고요. 개성 넘치고요? 그러면서 톤이 가변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팬더에서는 뭉근하게 어떻게 험버커보다도 더 뚱뚱한 것 같더니 또 마샬로 넘어오니까 싱글보다도 더 가벼운 것 같고요. 굉장히 레인지가 넓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적응을 하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왜 명 기타리스트들이 댄 일렉트로를 즐겨 사용했는지는 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리뷰를 작성해 갖고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네. 피자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상품이 커지고 있죠. 네, 네, 저희는 그럼 반주 또 신청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요. 보컬 최씨님, 최씨님 이번에 제 거 좀 선택해 주세요. 얼마나 선택을 안 해드렸길래. 네, 네. 네. A1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A1 제일 첫 방이죠. Lay It Down이라는 메탈스러운데요? 왜 제목이 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피아노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푸퍼피 최씨 브루스카이님이 선택을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뭐 최씨님 드리도록 아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드립니까? 예. 너무 무난해. 그 세 번이나 썼잖아요. 아, 이 좀 댄 일렉트로에 딱 맞는 거 이런 거 예, 좀. 보컬 현성님 E9 아무도 신청 안 하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E9 지금 지미 핸드크림님이 세 번이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네, 보컬 현성님, 보컬 현성님 그때 우유빛깔 보컬 현성 그분이죠? 그때 안 드렸죠? 어. 그것만 띄워주고 안 주지 않았나? 안 그럼 한번 해볼게요. E9. E9. 네, E9은 E9도 목은 어쨌든 댄 일렉트로 좀 맞아야 돼. 네, 울리발라드. 울리발라드 옛날에 많던데. 했던 것 같은데. 좋다.
네, 울리발라드는 그거죠. 베이스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먹먹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드릴까요, 보컬 회장님? 하나 드리죠. 네, 커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잘 어울리는 게 안 나오네요. 좀 어울리는 게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썬탐에는 반주 신청하지 마세요. 확인 안 합니다. 네. 지아씨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예. 네, 페인클리닝님 B29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보컬 연속, 뭐야, 보컬 연속님 자꾸 하시네. D7. D7. 코스트 80, W 코스트 80. 뭔지 모르겠지만 E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아주 좋은 거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W 코스트 80. 그래서 커피 취소하고요. 칸타타 프리미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25의 칸타타 프리미엄 2,200원짜리 드리겠습니다. 네, 복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나 해주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소주점 드릴게요. 야, 한 줄평 이거 어렵다.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 페이지가 왜 이걸 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구입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 줄평이 되겠고요. 네. 소주 아직 그 시리즈에 처음에 남발하면 안 되죠. 네. 그래도 뭐가 그 독특한 것에 막 점수를 많이 줘서 소주 네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셨네요. 네. 네, 저도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잘 그 이게 안 오죠. 느낌이 네. 좀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참 아직까지 좀 까다로운 어렵습니다. 그런 느낌의 기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성 넘치고 그리고 레인지가 아주 다양한 가변성이 좋은 그런 사운드가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이니까 시리즈 처음이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일단 해장국 세 그릇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줄평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제만 들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운드.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기가 막혀요.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이한 재료로 특이한 사운드로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해가고 있는 공사판 기타 댄일렉트로. 같은 자재인데 우리 고급 자재 갖고선도 기타 쓰레기로 만드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네. 이렇게 공사판 자재 갖고 이렇게 독특한 막 지미 페이지마저 홀리게 한 사운드를 만들 수 도 있겠군요. 그렇죠. 아, 저기 참. 지금 우리 구경 와 있는 미아님도 3만 원어치 재료를 가지고 뭐 기가 막힌 뭐 15만 원, 20만 원에 이제 해당하는 뭐. 그런 이펙터들을 만들어 내시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기판 좋은 거 갖다 줘 봐야 네. 못 만들면 못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자재와 사운드는 일단 댄일렉트로 시리즈를 쭉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댄일렉트로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ear Times.